택시업계가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택시업계에 대기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지역 택시기사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가 붙은 택시가 지나갑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카카오에서 일부 법인 택시 회사와 손잡고 울산에서 새롭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티 블루입니다. 울산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티 블루 택시는 모두 348대. 목적지에 관계없이 즉시 배차가 되는 대신 추가금이 붙는 서비스지만 휴대폰을 이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빠르게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은 이런 대기업의 진출로 이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기업콜이 몰락되고 코로나로 경제가 멈춰선 심각한 위기에 시민에겐 택시 요금 인상 요인과 택시 기사에겐 약 3.3% 높은 수수료를 물게 하는 카카오 택시 측은 운행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측이 가맹운수 사업법에 따라 그 관영면허 국토부로부터 갖고 있고 울산 지역 본부 법인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택시 기사들은 결국 울산시를 찾아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과 함께 여러 지자체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울산형 공공 택시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앱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